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칙칙폭포 요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 뽀뽀. 36과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와,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쩡긋.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준비해요. 기도하며 말씀 들을 준비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36과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와,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쫑긋,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엉엉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친구 스티커도 붙여보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준비해요. 기도하며 말씀 들을 준비를 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쁜 교수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바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부지런히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